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제정됐는데요.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는 소식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 사건의 발단은 첫째 딸에 대한 스토킹이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772건이었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지난해에는 4,515건으로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수원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와 피해자 지원, 피해 예방 교육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조례안은 일부 표현이 모호한 문구 수정을 거쳐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범죄 예방 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한 사항인데 예방 및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날 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3자녀 이상 출산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안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 조례안 등 모두 9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8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